오늘 컨디션 괜찮나? 지금 안 좋아요. 이렇게 계속 울면서 울다가 오고. 어, 그래? 어제 밤에 잠을 별로 못했어요. 왜 그랬어? 왜 코가 좀 막혀서. 코 막혀서? 잠잘 때 짜증이 많이 났나 봐요. 쥐도 이거 빨리 보니. 유민아! 누나! 응?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2주 만인데. 네. 지난주가 정말 좋았어요. 지난주에 현장이 많이 좋아서, 뭐, 눈맞춤이나 호면 반응 같은 게 진짜 안정적이고, 기복이 없는 느낌이었고, 상호작용 너무 좋고, 잘 웃고, 막, 만난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인사요? 이, 안녕하세요 소리 들으면 이제 자동으로 손이 나가는. 그래.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자동이구나. 그러다가, 40도 근처로 이제 고열 목감기가 왔고. 그게 그, 지난주였나? 네. 주말에. 그죠. 응급실에 가서 가서 보니까 목이 좀 부어있다고 하면서 다른 거는 뭐 괜찮다고 하이스타민지하고 해열제 처방해 주길래 필요 없다고 그러고 왔어요. 보고 그때 이제 고생했구나 주말에. 네. 그리고 와서 이제 한약 먹고서 열이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드러기처럼 막 열곳이 상반신하고 얼굴하고 해서 막 피고 그랬어. 그때는 또 컨디션이 열곳 피는 동안에도 별로였고 지금은 약간 또 다시 코가 막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있지. 다시 올라오고 있어. 소리는 엄청 많이 나는 거 아는지. 제일 이제 긍정적인 거는 포인팅. 포인팅을 진짜 계속해요. 계속. 엄청 많이 하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포인팅을 유도해 내려고 했고 처음에 포인팅 비슷한 행동을 할 때 벽 그림을 많이 붙이고 그 벽에 있는 그림들, 그림들, 뭐 숫자 같은 거 세주면서, 그러니까 얘가 그게 너무 재밌었는지, 자기가 이렇게 포인팅 하면서 저거 읽어달라고, 처음에는 벽에다 대고서 이거 읽어달라 그러고, 이거 읽어달라 그러고,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유모차 타고 밖에 나가면은, 방향을 포인팅하고 지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 이리 가라. 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니까. 유모차에서 내가 핸드폰 하느라고 잠깐 세우고 멈춰 있었더니, 얘가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냉장고 위에 있는 막 과자를 꺼내달라는 요구 같은 것도 하고. 포인팅을 하는 거지. 네, 포인팅으로. 포인팅이 엄청 많아지고 그런 요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치. 확장되는 거지. 네. 그게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분노 발작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무섭게 어필하면서 가방을 깨가지고 그랬어? 짜자자 이렇게 기분이 또 좋아졌어요. 그리고 막 그때 걱정했던 머리 밟는 자기장 행동이나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고요. 성폭행정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방 행동 많이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목소리만 듣고도 모방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곤지곤지랑 여보세요 같은 여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눈에 갖다 대고 제가 핸드폰으로 그냥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럼 자기가 핸드폰으로 여보세요를 하기도 하고 딸이 앞에서 여보세요 다른 핸드폰으로 하고 있으면 자기 손바닥만 갖다 대거나 뭐 책이나 뭐 그런 걸로 여보세요 흉내를 내기도 하고 엄마가 하는 소리하고 동작을 모방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소리하고 모방을 연결시켜서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율동도 많이 따라하고요. 노래를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율동이 나올 때까지 나오기 전에 먼저 그걸 하면서 그 음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현이 희열아 이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 자기가 가슴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그 웃으면서 그 노래가 나올 때 그 노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상호작용. 네. 정말 폭발적인 증가. 특히 인사를 잘해서요. 네. 이게 플로어 타임 할 때도 선생님이 유민이한테 유민이가 막 소리 나는 장난감을 누르고 있었는데 완전 그때는 얘가 몰입하는 상태라서 불러도 잘 대답할 평소 같았으면 안 하는 텐데 선생님이 유민아 하면 출근하면서 유민아 하고 부르니까 얘가 뒤돌아보더니 선생님 얼굴을 보더니 손을 흔들면서 뛰어가서 안겼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놀라고 저도 놀라고 할머니도 놀라고. 네. 선생님 이렇게 좋네. 선생님이 단 선생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셨어요. 깜짝 놀랐대 자기도 처음이라고. 근데 그게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할머니가 어디 갔다가 오셨을 때 얘가 그전엔 본체만체하고 익숙한 사람한테 또 그 본체만체하고 누가 들어오면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 오면은 막 웃으면서 아는 체 하고 네, 그런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반가워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길에서 처음 만난 할아버지가 얘 보고서 이쁘다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내가 뭐 빠이빠이빠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할아버지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서 예원이가 같이 따라서 흔들고 그래서 그날 정말 너무 뛸 듯이 기뻐서 이제 완전 정상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는 그런 거 좀 덜 하고 컨디션이 좀 떨어져서 그리고 약간 인지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를 좀 알아보는 듯한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더 그림에 숫자 읽어주는 걸 많이 했더니, 제가, 단어 카드 가지고 많이 놀거든요. 근데 뒷장에는 그냥 숫자만 써져 있고, 앞장에는 그림만 그려져 있고, 그런데 그, 평소는 이제 숫자는 관심도 없고, 그림만 열심히 보는데, 이제, 딱 주면은 숫자만, 그림은 본체 안체하고 숫자만 이렇게 떨어지게 보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빨리 읽으라고. 그러면 숫자의 느낌에 관심 보이는구나. 네. 9가 써져 있으면 내가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9까지 세주거든요. 9까지 세주거든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포인팅 할 때도 그 벽그림에 있는 그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나한테 뭐 딸기가 8개? 그러면서 하나, 둘, 셋, 이거를 계속 하기를 요구를 해서, 네, 그 카드를 보고도 숫자를 보면서, 자기는 그 숫자를 보면서 나한테 9까지 세라고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얘가 약간 이제 숫자 인지가 생기려고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기 예원이는 그런 거 별로 없죠. 예원이도 숫자 관심 보이나? 예원이가 숫자 관심 하나도 그렇죠. 없어요. 걔는 그러니까 좀 예원이랑 유민이랑 다른 거는 책 같은 거 볼 때 예원이는 그냥 주면은 유민이가 보니까 자기도 읽으려고 하는데 막 거꾸로 책 거꾸로 읽거나 그냥 책장을 넘기는 거지 안에 내용이 관심이 없는데 유민이는 책을 거꾸로 해도 바로 보고요. 보다가 거기에 이제 자기가 아는 게 나오면은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다 아는 새를 해요. 토마토나 뭐 바나나나 주로 이제 그 카드 놀이해서 걔한테 보여주고 알려줬던 것들을 막 이렇게 책에서 포인팅을 하면서 이거 내가 아는 거라는 거 되게 기뻐하면서 그런 포인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나 인지나 그런 거에도 반응은 오히려 좀 쌍둥이보다 더 앞서가기 시작하거든. 그렇지.
좀 이따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구나. 이는 지금 전형적인 그런 걸 보이네. 그리고 이제 발화가 이제 많이 돼요. 엄마 아빠 소리 같은 거를 많이 내는데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빠빠빠빠 하면서 밧 사운드를 하다가 아빠 아빠 같은 것도 하고요. 엄마는 주로 이제 울면서 매달릴 때 안아달라고 할 때 그때 해서 우는 소리 끝내 엄마를 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바이 이거 할 때 가끔 빠 하는 소리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얘가 이거 빠이빠이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저는 우연이다 이랬는데 몇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계속 겹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소리랑 동작을 이제 연결하는 게 시작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플로어타임 수업할 때 이제 선생님이 모자 같은 걸 쓰면서 얘한테 다가가는데 싫어했대요. 선생님이 벗을까? 벗어? 이랬더니 아주 정확하게 벗어를 따라했대요. 그래. 그리고 이제 이건 어제 목욕하다가 그릇에 그 바가지를 입에다가 대고 아 하는 걸 했어요. 자기가. 걔가 행동 모방으로 그릇을 입에다 갖다 대는 걸 했는데 이런 거다 그런 발성을 내진 않고 입에만 갖다 대고 그냥 웃었거든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바가지를 입에다 갖다 대고 아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아, 좋네요. 그리고 이제 예원이하고의 관계인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밀치거나 예원은 이제 동생이 치거나 하는 그런 약간 좀 난폭한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엄청 많이 줄었고요. 이제 예원이 손을 잡고 이렇게 얘를 흔든다든지 하는 아니면 예원이 몸을 만지고 하는 게 밀치는 거 아니고 그냥 만지는 그런 스킨십이 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둘이 같이 노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래서 한 사진에 둘이 같이 찍히는 사진이 많이 놀이가 이제 증가하는 거 맞아요? 둘이서 약간 걱정되는 건 유민이가 최근에는 소리에 놀아서 우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또 그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리에 놀라서 몇 번 울음을 터뜨렸는데 이제 며칠 됐어요. 요즘에 이제 열감기 난 다음에 약간 또 다시 기복이 시작됐는데 예전에는 근데 기복이요 눈 맞춤이 아예 안 되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막 이런 종류의 기복이었으면은 지금은 이제 기복이 있어도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아도 눈맞춤하고 호명은 되게 잘 되고 대신에 이제 옹알이가 약간 고음의 자폐성 옹알이하고 정상 옹알이 비중이 이제 고음이 많아졌다가 정상이 줄어들고 뭐 이런 정도 비율의 기복이 있고 그리고 뭐 모방행동이나 상호작용 같은 게 어떤 날은 진짜 너무 잘 되는데 또 안 좋은 날은 또 좀 안 되고 막 이래도 그냥 분체만체 하는 날이 있고 그 정도의 기복이에요. 그 전에 눈 맞춤부터 아예 안 되는 그런 느낌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좋네. 근데 뭐 그것도 걱정할 거 아니야. 지금 뭐 고열로 알코올급식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컨디션이 뭐 이 성인도 힘들 때인데 그죠? 이게 지금 두 가지만 제가 지적해야 될 게 이제 제가 저번 그 2주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기 어찌 보면은 그냥 MCC라는 기준 갖고는 자폐라는 범주를 거의 넘어선 거라고. 근데 이제 한 2주 사이에 그런 게 활성화가 확 더 대대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언어가 이제 얼마나 빨리 추전하냐가 이제 관건일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2주 사이에 그게 이제 추전을 조금씩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그 동작하고 같이 결합시키면서 그 모방이 초보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게 이게 한 번이라도 시작해서 튀는 게 중요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빠빠 한 거나 엄마만 이렇게 울 때 마 한 거나 이게 아주 초보적인 언어 모방이 출연한 거라고 봐야 돼요. 네. 봐야 돼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왜 얘가 엄마가 사실 얘가 포인팅하는 게 진짜인 거 아닌가 할 때 그게 벌써 한 달 전이거든.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엄마가 김건희 그 뭐야 그냥 모르고 잠시 흉내낸 것 같다라는 거 모방인 것 같다는데 내가 그거 포인팅 시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한 달 걸리고 나니까 이제 뭐 포인팅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네. 자기의 신체언어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얘가 언어가 출현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모방이 시작된 거라고 네. 봐야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속도 분야가 이제 문제겠지. 한두 달 사이에 아주 무리 없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언어까지만 출현하면 진짜 이제 진짜 그 뭐 전혀 문제 없죠. 그래갖고 그 또 그 정상 발달 수준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게 거의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더라. 두 번째로는 이제 얘가 숫자에 관심 보이는 거나 책에 관심 보이는 게 이게 이거 오티즘 있는 아이들의 이제 그 재능이거든, 재능. 이제 얘네들이 그 시각적인 처리 능력이나 그다음에 로지컬한 처리 능력이 많다 보니까 숫자를 갖다 혼자 깨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글씨도 혼자 깨치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제 아이도 그 뭐야 3살도 안 돼서 막 자기 작은 장글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책을 갖다 절대로 얘네들이 꼭 뒤집어 읽지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문자 자체를 갖다가 네. 지금 시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숫자도 이렇게 처리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지금 정도의 놀이는 상관없는데 네. 그렇게 공부를 위해서 있잖아. 네. 예, 그 놀이하는 거에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배려할 필요는 없어. 네. 예, 오히려 이렇게 왜냐면 얘네들이 그런 쪽으로는 엄청나게 강점이 있어서 혼자서 막 글자 깨치고 혼자서 문자 숫자 깨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유민이도 그런 쪽 재능이 네. 그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숫자 갖고 놀이를 갖다가 오히려 자기 그 누이보다 더 빠르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게 그게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게 지나치게 확장되면 이제 네. 부모들이 처음에 이제 그 엄마가 지금 이제 아이가 특성을 아니까 괜찮은데 모르는 부모들이 내 아이 천재라고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뭐 사실 그 천재성을 의미해요. 네. 그걸 오히려 강화시키다 보니까 네. 사회성 발달에 이렇게 엉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얘는 안 가르쳐도 그 분야는 굉장히 잘할 재능을 갖고 태어난 애야. 근데 이제 상호작용이라든지 감정교류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쪽에 미숙한 애니까 엄마가 줘야 될 건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같이 놀아도 놀이할 때 그쪽 부분을 좀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아주 아주 원활하게 가고 있어요. 엄마 말대로 이번 한 2주 사이에는 상호작용의 이제 폭발과 그 언어 모방의 출현, 요걸 이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아이고, 엄마가 잘하고 있어서.